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치인은 연설을 남깁니다. 위대한 연설을 남기기도 하고 형편없는 연설을 남기기도 하고 자신의 얼굴에 침을 뱉는 연설을 남기기도 하고 모든 인류에게 희망이 되는 사람을 격동시키는 연설을 남기기도 하고 미래를 내다보게 하는 예언적 연설을 남기기도 하고 역사를 위한 증언으로서의 연설을 남기기도 합니다.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 그리고 그에 못지않는 이승만 대통령의 1948년 8월 15일 건국 연설, 이런 게 역사를 움직여 간 힘 있는 연설이었습니다. 최악의 연설도 있습니다. 며칠 전에 평양 시민으로서 살다가 한국에 와서 북한 인권운동을 하고 있는 한 탈북자를 만났더니 작년 9월 19일 평양 5.1 경기장에서 대 매스게임, 큰 매스게임을 하고 뭐 조국을 빛난, 조국, 빛나는 조국. 거기서 조국은 북한 노동당정권이죠. 그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 연설을 들었는데 자기가 평양 시민이었기 때문에 그 연설의 문제점을 너무나 잘 인식할 수 있었는데 한국 사람들은 남쪽 대통령이란 말 가지고만 시비를 하는데 그 연설문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하고 저한테 권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설을 다시 제가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이 연설은 문재인 대통령 최악의 연설이고 아니 역대 한국 대통령 최악의 연설이고 이 연설로 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역사적 평가가 이미 끝나버렸다. 그리고 이 연설에 대한 책임을 임기 중이든지 물러난 다음에 반드시 지게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가 막히다는 말은 좋다는 뜻과 개탄이 섞여 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를 다시 이걸 읽어봤습니다. 한 7분짜리 연설인데요. 제가 쭉 읽으면서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평양시민 여러분, 북녘의 동포 형제 여러분, 평양에서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남쪽 대통령으로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소개로 여러분에게 인사말을 하게 되니 그 감격을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게 결정적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이렇게 해야죠. 왜 남쪽 대통령이라고 합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부정을 했습니다. 대한민국만이 한반도의 유일한 정통국가임을 스스로 부정했습니다. 스스로 부정할 뿐만 아니라 김정은의 부하가 되어버렸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라고 그랬습니다. 국무입니까? 나라입니다. 나라 국자입니다. 김정은에게는 나라 국자를 붙여주고 자신의 직함인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을 빼버렸습니다. 남쪽 때 누가 봐도 이거 그대로 번역하면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를 받는 남쪽 대통령 이렇게 됩니다. 왜냐? 나라 국자가 있잖아요. 국무위원장. 한반도에서 나라 국자를 쓸 수 있는 헌법적 자격이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북한에는 절대로 국이란 나라를 국이란 명칭을 붙여주면 안 됩니다. 국무위원장은 언론도 쓰면 안 됩니다. 그 밑에 자칭 국무위원장 이렇게 써야 됩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남쪽 대통령 누가 높습니까? 인사말을 하게 되니 그 감격을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 감격이 뭡니까? 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절망적인 평양 시민 앞에서 연설을 하게 되니 감격스럽다 이겁니까? 아니면은 남쪽 대통령으로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소개를 받으니까 영광스럽다는 뜻입니까?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함께 새로운 시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동포 여러분, 김인정은 위원장과 나는 지난 4월 27일 판문점에서 만나 뜨겁게 포옹했습니다. 우리 두 정상은 한반도에서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8천만 결의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했습니다. 우리 두 정상, 이것도 틀린 말이죠. 정상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말 뜻이. 한반도에서 정상은 문재인 대통령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두 정상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문법적으로 틀렸지 않습니까? 4.27 선언에서 전쟁은 없을 것이라고 선언을 했다는데 왜 북한의 비핵화는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북한이 핵을 가진 상태에서 어떻게 새로운 평화시대가 열릴 수가 있습니까? 또한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김정은이가 우리 민족에 들어갑니까? 김정은이가 말하는 우리 민족은 김일성 민족인데요. 그리고 민족 반역자 아닙니까? 3대에 걸쳐서 수백만의 동족을 죽인 자를 민족이라고 하고 그 민족과 그 민족 반역자와 손잡고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한다는 게 이게 민족 공조라는 거 아닙니까? 민족 반역자와 민족 공조하는 것이 민족 반역 행위겠죠? 남북관계를 전면적이고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기자고 굳게 약속했습니다. 헌법 위반입니다. 왜냐? 자주통일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자유통일이라고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자주통일 없습니다. 헌법 제4조.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평화적 자유통일을 하도록 했습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했다는 뜻은 독재정권인 김정은과는 다른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통일을 논의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왜냐? 그것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납니다. 통일은 반드시 북한의 자유로운 선거를 통해서 등장한 정권이 들어서야 합니다. 그 정권만 상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헌법 4조를 위반했습니다. 남쪽 대통령이란 말은 헌법 제3조 위반입니다. 벌써 헌법 두 개를 위반했습니다. 평양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동포 여러분, 오늘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한반도에서 전쟁의 공포와 무력 충돌의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조치들을 구체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전쟁의 공포와 무력 충돌의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려면 핵 폐기에 합의해야죠. 여기 합의한 것은 남북 군사 합의서라고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의 수도권을 수도권에 비행 금지 구역을 만들어가지고 한국의 무장 해제에 가까운 안보 역량 약화에 합의한 거죠. 그래놓고 전쟁의 공포와 무력 충돌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에 합의했다고 뻥튀기 하고 위장한 거죠. 또한 백두에서 한라까지 아름다운 우리 강산을 영구히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 후손들에게 물려주자고 확약했습니다. 여기에 함정이 또 하나 있습니다. 핵무기 없는 하면 되지 핵 위협이 없는 이 말은 뭐냐 하면은 북한식으로 미국의 핵전력으로부터 위협이 없는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미국을 겨냥한 겁니다.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북한이 핵을 포기함으로써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가지고 후손들에게 물려주자고 확약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야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었으면 이야기를 안 했어야죠. 그리고 더 늦기 전에 이산가족의 고통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조치들을 신속히 취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뭐 효과가 있습니까? 이산가족이 지금 만나서 살고 싶은 데 가서 삽니까? 편지 왕래가 있습니까? 이것도 거짓말 아닙니까? 나는 나와 함께 이 담대한 여정을 결단을 하고 민족의 새로운 미래를 향해 뚜벅뚜벅 걷고 있는 여러분의 지도자 김정은 국무위원장께 아낌없는 찬사와 박수를 보냅니다. 이건 완전히 남쪽 대통령이 부하가 돼가지고 상관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찬사를 보내는 겁니다. 여기 국무위원장이 또 나왔잖아요. 왜 대한민국 대통령이란 말은 안 나옵니까? 담대한 여장이라고요?
김정은이가 이복형을 금지 독극물로 살해한 것도 담대한 여정입니까? 민족 공멸의 핵무장을 하는 게 담대한 겁니까? 뚜벅뚜벅 걷는다. 비틀비틀 걷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 주민들이 뚜벅뚜벅 걸어야지. 혼자서 배를 내밀고 뚜벅뚜벅 걸으면서 인민들을 짓밟고 하는 게 무슨 찬사와 박수를 보낼 일입니까? 평양시민 여러분, 동포 여러분, 이번 방문에서 나는 평양의 놀라운 발전상을 보았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북녘 동포들이 어떤 나라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지 가슴 뜨겁게 보았습니다. 얼마나 민족 화해와 평화를 갈망하고 있는지 절실하게 확인했습니다. 어려운 시절에도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며 끝끝내 스스로 일어서고자 하는 불굴의 용기를 보았습니다. 저는 이 대목은 북한이 써준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이 이런 글을 쓸 수가 있습니까? 이 쓴 사람은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평양의 놀라운 발전상이라고요? 수백만 굶어 죽인 적의 수도 평양에 무슨 발전이 있습니까? 그 아파트에 들어가 보았습니까? 뒷골목을 걸어 보았습니까? 장애인들이 살지 못하는 도시 아닙니까? 감동해가지고 가슴이 뜨거웠답니다. 지구에서 가장 악독한 독재, 가장 악독한 종교 탄압, 가장 악독한 자유의 말살, 그걸 보고 그 현장을 보고 가슴이 뜨겁다고 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주의자가 아니죠. 다른 민주주의자이겠죠. 어떻게 유대인이 히틀러 앞에서 가슴이 뜨거웠다라고 하는 것하고 똑 마찬가지 아닙니까? 얼마나 민족 화해와 평화를 갈망하고 있는지 절실하게 확인했습니다. 민족 화해를 하려면은 불법 억류한 6만 명의 국군 포로를 돌려주어야 민족 화해가 되고 천안함 연평도 사건에 사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평화를 갈망하려면은 핵 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려운 시절에도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며 이게 할 말입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이 할 말입니까? 어려운 시절에도 혼자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민족의 자존심을 짓밟고 북한 동포를 세계의 웃음거리로 만들고 거지로 만들고 유랑자로 만들고 이렇게 함으로써 민족의 자존심을 짓밟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못하면은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우리 민족은 우수합니다. 우리 민족은 강인합니다. 우리 민족은 평화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은 함께 살아야 합니다. 민족, 민족, 민족입니다. 자유란 말이 여기 한마디도 없습니다. 자유란 말이. 우리는 5천 년을 함께 살고 70년은 헤어져 살았습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지난 70년 적대를 완전히 청산하고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한 평화의 큰 걸음을 내딛자고 제안합니다. 제안했는데 핵 폐기를 제안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한반도의 비핵화, 그런 말 하지 말고 북한의 비핵화라는 말 단 한마디도 약속받지 못한 사람이 말하는 평화의 큰 걸음은 대한민국 해체를 위한 큰 걸음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8천만 결의의 손을 굳게 잡고 새로운 조국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우리 함께 새로운 미래로 나갑시다. 김정은 위원장과 8천만 결의라고요? 김정은은 8천만 결의의 적입니다. 민족의 공적입니다. 이 지금 대결 구도는 김정은 집단과 8천만 민족의 대결 구도입니다. 그런데 그 김정은, 민족의 적인 김정은과 손잡고 새로운 조국을 만들어 나가려고 하니까 그 새로운 조국이 뭐겠습니까? 오늘 많은 평양 시민, 청년, 학생, 어린이들이 대집단 체조로 나와 우리 대표단을 뜨겁게 환영해 주신 것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인권 탄압입니다. 이 매스게임 하나를 하기 위해서
몇 달 동안 준비했을 것이고 아마 오줌을 참는다고 방광염 걸린 소녀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앞에서 노예 농장주 김정은을 칭송한 이 연설이야말로 우리 국민들이 길이길이 기억하고 밑줄 쳐가면서 책임을 물어야 할 연설입니다. 감사합니다.